주시고 그랬어요. 날 왜? 우리 같이 일해야죠. 무슨 소리야? 또리 아빠 우리 가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야? 솔직히 그 식당이야 누나랑 어머니께서 같이 하시면 되잖아요. 한창 젊은 나이에 그것도 남자가 식당에서 일하는 게 누나 보기 좋아요? 보기 좋고 나쁘고 떠나서 지금 우리 가게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야. 자기 괜히 마음 흔들리는 거 아니지? 아무튼 같이 가서 예? 우리 강청님을 한번 만나요. 같은 건물에 우리 의원님 사무실도 있거든요. 구경도 갈겸 인사도 갈겸 같이 가요. 오늘 안 돼? 자기 저녁 장사 전에 나가면 나 그냥 가게 문확 닫아버린다? 알았어. 저 공주가. 맞아. 아이. 뭐? 아니에요, 형님. 드세요, 드세요. 우리 오빠가 무리하게 굴진 않았어요? 아니. 사실 오빠가 감독님 만났다는 자체도 전 불쾌해요. 어째서? 오빠랑 저 어떤 관계인지 얘기 안 했던가요? 그런 적 없지만 짐작은 하고 있어. 오빠랍시고 감독님 만나 이러고 저러고 할 입장 아니란 말이에요. 누이 동생에 대한 애정으로 받아들였어. 기분 나쁘지 않으셨다면 다행이에요. 치를 수 있는 시험이 있다면 다 치러내고 싶어. 아무 어려움 없이 널내 옆으로 데려오는 건 너무나 염치 없는 일이기 때문에.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? 정말이야. 사과하고 용서 빌면서 어렵고 힘들게. 그래야 내가 덜 미안할 것 같아. 누구한테 미안한데요? 첫째는 네 가족들한테, 너한테, 세상 사람들한테. 저 그렇게 대단한 애 아니에요. 감독님이 사과하고 용서 빌면서 데려가야 할 만큼. 이거 알았어. 에이, 공소봐. 예, 나가요. 아, 왔다. 많이 먹었다. 아이고. 예. 아이고. 이제 매미 좀 놓이네. 예? 날씨는 추워지는데, 이제 공생, 그, 한 데서 안 자게 됐은 게로. 여러 가지로 그냥 감사하구만요. 근데 우리 종태랑 며느리 오면 인자 어디서 재운다요? 아, 그것은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더라고. 공생, 방 깨끗하게 쓰셔. 이 냄새 안 나게 몸도 깨끗하게 씻고. 이? 알겠어라? 아이고, 그냥 그 소리 한 번 더 하면 100번째요. 공생이 우리 신혼생활 다 망치고 있는 거, 이? 알고나 있어요? 그 소리도요, 한 번 더 하면 1000번째구만요. 음이. 아이고, 참. 다 됐어요? 타이 좀 봐줄래? 어디 봐요. 결혼 반지 어딨어요? 왜? 끼고 다녀요. 너 왜 안 끼는데? 난 결혼 반지 안 껴도 처녀로 보는 사람 없어. 저도요, 총각으로 보는 사람 없네요. 총각으로 보여, 당신은. 서울지검 출근해봐. 중매준다는 사람 줄 설 텐데 일일이 유부남이라고 말하고 다닐래요? 손가락 내밀어요. 아휴, 정말. 절대 빼지 말아요. 알았죠? 네. 명심하겠습니다, 마누라님.